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울산교육청과 울산해양경찰이 오는 10월까지 울산 지역 1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원, 시민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은 초중교사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난산증 학생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교육청과 울산해양경찰이 오는 10월까지 울산 지역 1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 양정초등학교 6학년 교실입니다. 물놀이장이나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각종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과 응급 대처 방법, 구명조끼 착용 방법까지 영상으로 배웁니다. 교육 영상을 통해 학생들은 각종 연안 사고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부상자가 있을 시에 제가 이 교육을 통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영상 시청과 함께 교내 자동 심장 박동기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어 심폐소생술 실습에 나선 학생들. 강사의 요구에 따라 고사리 손으로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까지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 키웠습니다. 길을 가다가 옆에 사람들이 쓰러지면은 다음부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선 학교에서도 연안 안전 체험 교육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물놀이 예방 수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울산교육청과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까지 울산 지역 16개 초중고 학생 2,594명을 대상으로 모두 19차례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17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교육 오늘 내일을 이야기하다를 슬로건으로 학부모와 교원, 시민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학부모 37명, 교원 49명 등 모두 106명이 참여했으며 각 대상별로 15개 원탁을 구성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지난 2년간의 울산교육 성과와 반성, 내년 울산교육 역점 추진 사업 선정 등으로 원탁별로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교육정책 추진 과제 등도 논의했습니다.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울산과학관 빅병홀에서 초중교사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난산증 학생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한국 최초로 난독증과 난산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 정재석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 학교에서의 맞춤형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울산교육청이 난독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해마다 난독증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 전문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고 환경동아리 그린서클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 SNS에 공유하는 등 환경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평소 지구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울산과학고 학생들은 지난 2018년 그린서클이라는 유네스코 환경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그린서클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가 이달부터 교내 독서 문화 공간인 책다락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본관의 2층에 자리한 북카페 책다락은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덧마루와 다락방, 독방 등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또 영화 감상과 작은 음악회 등의 활동도 가능하도록 작은 무대와 조명 장치까지 함께 설치돼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독서와 문화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 교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